안녕하세요, 퐁쌤입니다. 오늘은 MBTI 다꾸를 해볼 거예요. 제가 MBTI 과몰입러인데 저번에 영상에서 MBTI 얘기를 했더니 댓글로 MBTI 얘기를 많이 남겨주셔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MBTI 수다 떨면서 다꾸 해보려고 해요. 다꾸 하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는데 MBTI의 모든 것에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굿즈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이렇게 책이랑 옷도 들어있네요. 이거는 그립톡인가 봐요. 제 MBTI가 ESFJ인데 이렇게 그립톡을 보내주셨어요. 크기도 엄청 큽니다. 필름 벗겨볼까요? 완전 반짝반짝하죠? 완전 커요. 얘 쿼카인가 봐요. 그리고 옷도 보내주셨어요. 여기도 똑같이 쿼카 캐릭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캐릭터들 중에 쿼카가 ESFJ인 것 같아요. 이렇게 라지 사이즈의 티셔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집에서 완전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메인인 이책 한번 뜯어볼게요. 와,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어? 스티커다. 이렇게 MBTI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MBTI마다 캐릭터 있는 게 맞네요. 제 캐릭터는 쿼카입니다. 여기 데코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아, 요 병아리가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MBTI 스티커도 있고, 책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MBTI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고, 만화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시작 부분은 MBTI에 과몰입하는 이유 만화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랑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쉬워졌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 진짜 공감하는 게, MBTI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랑 MBTI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ESFJ가 나왔고 남편이 INTP가 나왔어요. 완전 정반대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완전 이해가 안 가던 것들이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아, 그래서 나랑 다르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은 자꾸 해결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싫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T여서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T인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는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을 보면서 아, MBTI가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남편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차가 쭉 있는데 아, MBTI별로 이게 있네요. 우선 저는 여기 MBTI별의 차이를 보려고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F와 T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MBTI 바로 알기도 있고, 아, 이거. 이제는 MBTI를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하자면 E는 외향, I는 내향이고, S는 감각형인데 약간 상상력 풍부한 사람, 그리고 N은 직관형이고요.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J는 계획, P는 인식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J랑 P는 그걸로도 많이 구분을 하더라고요. 여행 가기 전에 계획을 얼마나 꼼꼼히 세우느냐? 저는 ESFJ입니다. 이렇게 글자별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거 F와 T의 차이가 그거 아세요? 나 우울해서 머리 염색했어 라고 했을 때, 왜 우울한데? 라고 물어보는지와, 무슨 색으로 염색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그 차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F이긴 한데 무슨 색으로 염색했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치만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위로를 먼저 할것 같긴 해요. 어? 왜 우울해? 라고 하고 근데 무슨 색 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긴 합니다. 아, 이게 웃겨요. 슬픔을 나누면 F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러는데 T는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지. 이게 딱제 남편이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MBTI 중에 F랑 T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이건 P랑 J. 유형별 특징 모아보기인데 16개나 있기 때문에 제 MBTI로 보겠습니다. 저는 ESFJ이고 오지랖 쿼카 캐릭터래요. 오지랖이란 단어가 저랑 떼놓을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오지랖 그만 부리란 말을 많이 합니다. ESFJ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써져 있고요. 어색함 못 참지 이것도 처음 만난 사람 어색한 거 싫어서 제가 말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처음 만난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친구가 불행하면 함께 불행을 느낄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여 그걸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이거 진짜 공감해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가 큰 편이에요. 살면서 뭐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은 아닌데, 예를 들어 친구랑 오해가 생겨서 싸우거나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편이에요. 여기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고 완전 맞습니다. 중요도에 딱 의리가 적혀 있네요. 아, 인정욕구 이것도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좀 커요. 아, 이건 호불호인데 좋아하는 게 손편지, 실용성 있는 선물, 세상 모든 사람들이고 싫어하는 게 어색한 상황, 냉정한 반응, 이기적인 사람. 이세개 진짜 너무 싫어요. 근데 이거 그림 약간 좀비 같고 귀엽네요. ESFJ는 낯가림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제 주변에 ESFJ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약간 낯가리는 거 없고 처음 만나는 사람 좋아하고 이렇더라고요. ESFJ의 소원,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기다리는 거잘 못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어색한 걸못 참고 먼저 말 건네고, 타고난 분위기 메이커다. 그런 거 같아요. 또 활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색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떠듭니다. 친구, 가족, 내 사람들 잘 챙기려고 해요.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민 상담이, 이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 잘해준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상처받아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야기를 못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남한테 불편한 말을 하느니 그냥 제가 조금 상처받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아, 여기 짱친되는 법에 난이도 별 1개거든요. 제가 이렇게 쉬운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사람 거절 못해요. 여기에 SNS 태그해주기 왜 이렇게 웃기지? 태그해주면 좋아요. 우정 빙고라는 것도 있고, 듣고 싶은 말, 센스 있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이게 인정받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소개팅은 이제 할 일이 없고, 유혹하는 방법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MBTI 알면 이대로 하면은 좀잘 통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MBTI의 사랑 단계별 설명서가 있는데, 호감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없을 때는 같이 놀자고 하는데, 있을 때는 둘이서 있자고 해요.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 명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면 둘이서 시간 보내는 게더 좋습니다. 조금 더 둘이 끈끈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가?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글씨가 있어서 만화같이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귀가 얇고 주변 평판에 잘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신이 주는 사랑을 인정받고 그만큼 사랑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도 맞고. 아, 진지한 이야기보다 가벼운 이야기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려운 얘기 꺼내면 좀말 돌리고 회피하거든요. 저는 가벼운 얘기가 좋습니다. 친절하고 오지랖 넓은데 단호하지는 못한 성격. 연애 관련된 말도 많네요. 이게 끝인가 보다. 이렇게 ESFJ가 끝났어요. 이거 학교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보면 재밌겠다. 나도 학교 다니고 싶은 걸.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상황별 MBTI 특징 알아보기. 오, 이 중에 하나만 봐야겠다. 이 중에 가장 궁금한 건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거예요. 여기 로또에 당첨된다면 있는데 얘 뭐야? 파티 주최. 이건 저예요.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 말함. 아, 진짜 비밀을 못해요. 입이 간지러워서. 그래서 서프라이즈 같은 거잘 못합니다. 그 전에 제가 다 말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ISFJ가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봐요. 가족들에게 나눠줌이래요. ISFJ인 친구 있는데 진짜 친구들한테 잘하더라고요. 본인 취미생활에 몰빵. 이거 다꾸러면은 다꾸템 엄청 산다는 건가? 아니 얘 뭐야? 잠수탐 ISTP. 와 얘도 착하다. 기부함. 얜 회사 설립. 아 현실적인 거. 당첨되어도 계속 일다님. 이거 제 남편이네요. ISTJ. 남편이랑 옛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저희 신랑은 일 그만두고 이제 놀 거야가 아니라 일에 투자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광고비를 쏟아부어서 회사를 더 키울 거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만화도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MBTI 상황별 특징으로 해서 책이 끝납니다. 이게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심심할 때 조금씩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MBTI 과몰입러들 요책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책 소개까지 해봤고 이제 다꾸하러 가볼게요. 다꾸하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다이소 갔다가 MBTI 스티커를 사왔거든요. E랑 I 두 종류 있었는데 둘다 구매를 해왔어요. 이렇게 동일한 스티커 4장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간 스티커더라고요. 그리고 유태로 되어 있습니다. E는 확실히 활동적인 게 많아요. 캐릭터 모션도 좀 활동적이고, 이런 글씨도 관심 좀 주세요.
친구 친구. 외향적인 이랑 잘 맞습니다. 여기 약속 많은 것까지. 뭐해? 나와. 시간 있어? 아꼈어. 그리고 여기에 ESNFTJP까지 다 적혀 있어요. I 빼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뜯어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스티커가 4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펄코팅으로 되어 있고 유태 스티커입니다. 오늘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맞네요. 에너지 충전 중, 누워있는 중. 그리고 여기는 E 빼고 ISTJNFP가 들어가 있어요. 내향형답게 쉬는 날, 금일 휴업, 집 가는 중 이런 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쿼카 캐릭터고 여긴 햄스터 캐릭터인데 개인적으로 요 캐릭터가 더 귀엽습니다. 근데 얘도 쿼카인 것 같고 얘도 쿼카네요? 요즘 쿼카 캐릭터가 대세인가요? 그러면 요 스티커 사용해서 다꾸할 건데,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슈키도키 작가님 스티커고 S랑 J 두 가지를 샀습니다. 그림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요것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제가 이번 달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썸띵 빌어보드 팔레트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60 지퍼 바인더예요. 근데 아시죠? 저 섞어 쓰는 거 못하는 거. 이거 어떻게 섞어 써야 될까? 우선 마테부터 붙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쓰고 싶은 거 손에 잡히는 거 위주로 해볼게요. 요거 사놓고 아직 한 번도 못 써서 이걸로 한번 붙여볼까요? 뉴니뉴니 스튜디오 제품입니다. 이게 자수 마테라서 이렇게 자수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쁘죠? 컨셉이나 스타일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붙이고 싶어서 여기 이음선 있어서 좀 넘겼어요. 붙이고 싶어서 붙이겠습니다. 약간 여백 두고 붙일게요. 너무 많이 뒀다. 그렇지만 오늘 스티커들이 작기 때문에 이큰 페이지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여백을 많이 둘게요. 이렇게 위에 마테 붙여줬고 우선 스티커를 좀 붙이다가 아래 마테를 정할게요. 우선 여기에서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날 편집도 열심히 하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엄청 계획적으로 보냈던 것 같아서 이걸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할일 먼저 붙여주고 여기 노트북 하는 친구도 붙이고 싶은데요. 편집하는 거지. 근데 바로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이쯤 붙여도 될까요? 수정을 많이 하겠죠 또? 얘 옆에다가 이걸 붙이는 거야. 너무 크네. 그럼 좀 내리고 위에 붙여야겠다. 제가 평소에는 스티커 한장다 쓰는 한판 다꾸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스타일을 바꿔서 해보려고요. 이렇게 좀 겹쳐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또뭘 붙여야 될까?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커피 수여라는 거. 근데 똑같이 노트북 하는 거랑 이거 말고 이 커피 마시는 것도 붙이고 싶은데. 근데 얘를 어디다 붙이지? 대충 이쯤 붙이면 어울리려나? 대충 우선 놓고 나머지도 좀 붙여볼까요?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채우지? 우선 제 MBTI도 붙입니다. 얘도 이쪽을 보고 있네. 곤란한걸? 얘가 여기 이렇게 수업 듣는 것처럼 할까요? 얘가 왠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수업 듣고 있는 학생. 귀엽다. 그리고 ESFJ를 붙일 거예요. 이건 어디다 붙이지, 근데? 뭔가 타이틀 밑에 깔아줄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수프님 모조지 스티커 한번 써볼까요? 요 테이프 태그 스티커? 사이즈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컬러를 무슨 색을 넣어야 어울릴까요? 이렇게 뭔가 섞어서 쓰려고 하니까 컬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마테랑 조금 비슷한 색으로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 우선 여기 위에다가 MBTI를 먼저 붙여보는 거예요. ESFJ. 좀 옮겨야겠다. 이렇게 ESFJ. 이거를 여기가 허전하니까 이 캐릭터랑 같이 붙여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밑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겹쳐서 붙일까요? 와, 밑에부터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것도 사놓고 아직 한 번도 못쓴 건데, 나름대로 제작소 마테예요. 피치 클라우드 마테?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 요거 스크랩은 나중에 마테 스크랩 영상에서 하고, 색깔 예쁘죠? 이렇게 여백 조금 두고 붙일게요.
오, 마테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를 더 붙여야 되는데 문제점을 생각해냈어요. 이게 다 채우기 힘들 것 같아요. 모조지 같은 게 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조지 두 종류를 찾아왔어요. 이날 저녁에 버섯을 먹어서 여기 버섯 붙여줄 거고요. 집도 붙여줄 거예요. 밑에 마테가 핑크라서 위에 핑크 모조지를 붙이고 위에 마테 빨강이랑 밑에 빨강 모조지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컬러가 잘 맞겠죠? 우선 얘부터 떼줍니다. 여기 윗부분에 짐 모조지를 붙일 거예요. 요거는 러브미모어 작가님 겁니다. 아, 여기 좀 수정해 줄까요? 여기도 좀 수정하면 예쁠 것 같아요. 괜히 자른 것 같아요. 잘못 잘라서 좀 망쳤습니다. 이게 이형지에 이렇게 붙어있을 때 자르면 쉬운데 떼고 나서 자르니까 어렵네요. 괜찮아요. 별로 티 안 나겠죠? 이렇게 반듯하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아까 얘를 다시 붙입니다. 여기 공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쿼카 친구 밑에다가 이거를 붙일게요. 이렇게 자리를 좀 채워주고 얘는 여기 끝에 붙이겠습니다. 뭔가 집 안에 있는 느낌. 그리고 이것도 좀 떼놓고 모조지부터 붙일게요. 역시 이런 큰 틀부터 잡아놓고 붙였어야 됐는데 이 토끼도 잠깐 떼놓고 이렇게 칼선 수정해줬고 붙여줄게요. 이거는 왼쪽 아래를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버섯 모조지 붙여주고 이거를 여기를 막아야겠어요. 이렇게 좀 끊어줄 게 필요해서 이 친구가 ESFJ를 약간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넓은데 아니면 이걸 붙여줄까요? 좀 큰 거? 얘가 오늘의 할 일을 끝내고 좀 뿌듯하게 자는 거예요. 얘는 이쯤에 붙여볼게요. 이것도 붙이고 싶은데 뭔가 마땅한 위치가 없는데요? 대신 여기 커피가 있거든요? 요거라도 붙여볼까요? 얘한테 주고 싶은데 좀 크네? 저는 아아를 좋아하지만 이 작은 걸로 붙이면 작네? 얘한테 붙여주고 싶은데 자리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겹쳐지게 붙여볼까요? 그리고 여기 뽀짝이 같은 게 있어서 여기 미리 하나 좀 붙여봅니다. 아, 그리고 다이소 스티커도 쓸 거예요. 이 햄스터가 귀여워서 붙여보려고요. 되게 조그맣다 얘는. 이렇게? 여기 약간 겹치니까 잘 보이죠? 그리고 얘가 누워있으니까 이거 이불 최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귀엽다. 저 다이소 스티커 맨날 사놓기만 하고 별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붙이니까 더 귀엽네요. 제가 2인데 이 스티커 중에 붙일 게 없어요. 이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인 척을 해봅시다. 여기에 완벽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 할 일을 보고 얘가 완벽한 계획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벽해. 또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우선 글씨부터 조금 써볼게요. 펜은 오늘도 유니볼 0.5 쓸게요. 여기 위에 빈 공간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 붙여줄까요? 그냥 사이즈 맞아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비거든요? 빈 공간에 숫자 스티커 붙이면 딱일 것 같아서 콜랑콜랑 작가님 거 붙여줄게요. 이렇게 빈 공간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글씨 많으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작은 거 하나 붙여볼까요? 이런 말풍선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채워주고 여기 빈 공간도 신경 쓰여서 하나 붙여보려고요. 이거 클로버 너무 하찮게 생겨서 귀여운데? 붙이고 위에 좀 허전해서 이 작은 하트도 붙여볼까요?
위에 하트 있어서 뭔가 겹친다. 그러면 뽀짝이로 붙일래요. 뭔가 붙여도 좀 허전한데? 이것까지 붙일까?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여기도 허전한데? 뭔가 다 채워놓지 않고 글씨를 쓰니까 자꾸 여기저기 허전한 것 같아요. 여기 있던 데코를 써볼까요? 뭐 핑크색 하트 붙여주고 조금 더 진한 거 하나 더 붙일게요. 겹쳐서 붙이고 얘를 위로 해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MBTI N이신 분들은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MBTI S인 사람은 샤워할 때 별 생각을 안 하는데 N인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샤워하면서 많은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글씨 쓰기 좋게 조금 파낼까요? 예를 들어서 샤워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뭐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S에다가 J라서 그런지 샤워할 때 계획을 세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머리 말리면 한 11시 되니까 그때 뭘 하고 12시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상상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데 N이신 분들은 진짜 그런 이것저것 상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다시 붙입니다. 역시 끝에를 막아줘야 마음이 편해요. 여기 옆에 이거 야호 붙여줄까요? 요 유태 스티커들 너무 귀여운데요? 요즘 안 그래도 유태 스티커 좋아하는데 여기 위에 붙여야겠다. 그리고 여기 제가 글씨를 끝내놔서 채워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 여백이 좀 너무 애매해서 얘를 조금만 내려줄게요. 애매하게 비는 여백이 싫어서 얘를 그냥 내려주고 이 커피잔을 옮길까? 이게 뭔가 애매해서 이거 말고 딴 걸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비는 공간 채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두면 또 허전해 보이고 좀 꽉 차긴 한데 그냥 이걸 붙일까? 이거 붙이면 채울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를 붙여야겠어요. 여기 조금 가려지긴 하는데 이걸 붙일래요. 그리고 조금 공간이 또 비어서 이거 붙여줄까요? 얘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 뒤에 하나 붙여주고 이거를 밑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버립니다. 아, 여기 채우려다가 저 위에를 채워버렸네요. 그러면 여기도 하트 하나 붙여줄래요. 이렇게 그냥 채워주고 이게 이렇게 기울었지?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표정도 있는데 이 표정도 붙여줄 걸 그랬어요. 얘가 그럼 발로 차는 것 같은데? 이 햄스터가 왠지 얘랑 같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약간 옆에 강아지 있는 것처럼? 이 버섯 안에가 좀 허전해서 그냥 글씨를 좀 붙일까 봐요. 누워있기 숨쉬기 이게 오늘의 할 일이에요. 너무 글씨가 많다. 근데 안 붙이면 허전하니까 그냥 붙여요. 그리고 이 햄스터가 여기 사이즈가 딱 맞아서 그냥 붙여서 채워주겠습니다. 이게 뭐지? 안 하던 스타일로 다 구하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우선 여기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조금 잘라야 될 때는 그냥 칼로 대충 도려냅니다. 근데 아직도 허전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뭘 더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햄스터가 귀여우니까 햄스터를 더 붙여볼까요? 이런 거 표정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채워줍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MBTI의 모든 것 도서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MBTI 다꾸까지 해봤는데 스티커는 MBTI 스티커를 썼고 글씨는 그냥 일상 다꾸예요. 이게 과연 MBTI 다꾸일까요? 글씨까지 MBTI 얘기를 썼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평소랑 완전 다른 스타일로 다꾸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글씨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티커 섞어 쓰기 도전을 해봐서 나름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이소 스티커들이 생각보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이소 가시게 되면 하나씩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